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건축가로서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제5회 SH 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이제 공모전은 공간복지 큰 틀 안에서 일부를 지금 적용을 시켜보는 건데요. 창업과 복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공모전 후속 단계로 진행되는 SH 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SH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청년건축가들을 양성하고 청년건축가들이 공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019년 9월 5일 SH 4호 117일의 공모기간을 통해 선정된 7개의 청년건축가 팀들은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청년건축가,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지역건축가를 좀 양성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실제로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릉 3동의 어느 한 주택. 청년건축가 한 팀이 튜터들과 함께 이 주택에 비어있었던 반지하 공간을 찾았다. 처음 만난 대상지들은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곳들이라 상황은 좋지 않았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상황이 열악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9월부터 4개월간 지속된 멘토링 과정. 청년 건축가들과 멘토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우 분주한 모습이다. 최종 공유회에서는 공간 운영 아이템과 지역과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부 운영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운영 계획안을 제안하였다. 드디어 청년건축가가 설계한 대로 공간을 탈바꿈하는 시공 현장. 청년건축가들이 직접 설계한 디자인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가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공간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온 청년건축가들.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운영되고 있을까? 지금은 좀 작은 단위지만은 좀 더 폭넓게 크게 더 큰 단위에서 지역 주민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역 주민과 또 학생 전체 서울시 전체가 이런 게 좀 폭넓게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시간 동안 정말 그 많은 성장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나 그런 좀 밀접한 관계를 또 형성할 수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좋은 기억과 앞으로 저희의 역할을 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좀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 70개 대학 134개 팀 302명이 참가한 SH 청년건축가 설계 공모전을 시작으로 지금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의 기간. 14명의 청년건축가들과 이들과 함께해온 튜터들 그리고 지도교수, 자문위원, 심사위원 등 전문가 36명.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년건축가들을 지원하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이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SH 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마을의 새로운 활력과 공간복지를 실천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갈 청년들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